자, 그렇게 해서 개발된 설문 문항이 이겁니다. 자, 이 설문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이 설문 문항을 꼭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어떤 설문 문항인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진 최종 그 설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소별로, 차원별로, 이 차원별로 각각의 설문 문항 항목들이 이루어져 있죠. 이 각각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있는 설문 문항들이, 이게 설문 문항입니다. 이 설문 문항들이 실제로는 이제 차원을 구성하게 되고요. 즉, 전공 교육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 문항 하나 가지고 이 전공 교육에 대해서 다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죠. 그 전공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문항 하나만 가지고선 이 전공 교육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통합해서 점수를 합해서 전공 교육이라는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교양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들이 모여서 교육 과정이라는 하나의 만족이 형성이 되고 이 요소들이 묶여서 우리 학교 전체 만족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PPT를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PT를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소하고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문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쭉 만들게 되면 그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약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SPSS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지에 그러니까 PPT 우리가 결과 보고서 작업할 때 이제 설문 문항 각각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정리 요약된 문항들을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ABCD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ABCD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SPSS를 돌리게 될때이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공 교육, 뭐 교양 교육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너무 이제 변수명이 길어지니까 보통 요거를 앞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교육은 A, 즉 A 1번 문항, A 2번 문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공 교육은 A라는 걸로, 교양 교육은 B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나와 있듯이 ST까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T5번까지가 우리의 총 문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분들 예제 데이터를 드릴 텐데 그 예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설문지로 변경시키는 것, 즉 분석용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설문지를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대학에서 했던 설문 그 교육 만족도 수요조사 한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설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항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죠. 요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이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이고요. 이 파트가 학생들이 보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렇게 설문지를 나중에 만들 텐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지금 시간에는 안 만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프로젝트를 하게 될때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설문 문항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샘플로 뭐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그럼 제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뜨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응답이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한 건이 뜨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 엑셀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설문 문항이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고요. 파일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우리가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을 받아 보면 이렇게 실제로 여기 데이터가 쭉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엑셀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원본 데이터는 놔두고요. 요거를 카피를 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피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분석용. 자, 이렇게 해주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다가 원본 데이터를 이거를 쓸수 있기 때문에 분석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서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시 이제 분석을 다른 이제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 구글 설문지에 원본 데이터가 보관은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할 때는 그래도 백업 데이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분석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용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